저는 지금 플라야 델 까르멘이라는 멕시코의 한 도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며칠간을 그냥 딱히 별거 하는 거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지낼 예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뉴욕 이후로 영상을 하나도 편집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쉬엄쉬엄 뉴욕의 추억을 감상하면서 그렇게 지낼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로컬 친구들도 만들고요. 저번 에어비앤비 숙소에 친구분이 만나서 같이 점심 한 끼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 오케이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페인어 선생님인데 굉장히 사교성이 좋고 완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에너지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어떤 애일지. 남자입니다. 남자. 그리고 한국인 여자친구가 있었었대요. 근데 말이 엄청나게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살짝 피곤해요 지금. 그래서 말을 그분이 조금 천천히 이런 말까지 안 해? 조금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친구가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친해지지? 이거는 제가 지금 순간 피곤해서 살짝 드는 생각입니다. 웃기죠? 친구랑 친해지고 싶은데 말은 좀 안 하면서 친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뭘 하면서 친해져야 하느냐? 짜자잔, 친구를 만났습니다. Hola, ¿qué tal? Me llamo Manuel. Mucho gusto. Manu. Manu라는 친구예요. Manu. ¿Cuántos años tienes? 맞나 이거? Tengo 32 años. Casi 33. 32살이에요, 32살. 우리나라로는 34살인 거죠. 완전 동안이죠? So you put like this. 이거는 여기 홈브레드인데 It's really good. 이게 치미추리? 치미추리. 치미추리라는 거랍니다. It's from Argentina. 아르헨티나 음식이래요. Gracias. 지금 7,000원짜리 오늘의 메뉴를 시켰는데 이게 빵도 주고 샐러드도 주고 메인 메뉴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디저트까지 준다고 합니다. 마누가 시킨 수분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치킨이랑 이건 뭐야? 생선 메뉴입니다. Fish with pesto. Potatoes if you want. 이렇게 메인 메뉴까지 나오고 이제 또 디저트까지 나오는데 6달러밖에 안 해요. 6달러. 6,000원. 진짜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멕시코입니다. 사실 요즘 여기가 쌀쌀해요. 근데 진짜 추워 죽겠대요. Hace frío. 근데 여기서 한 50년 살던 분이랑 오늘 얘기를 했는데 진짜 추워 죽겠다고.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추운 적 처음이라고. 이번 겨울 엄청 춥다고. 이 지구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 전 세계인들이 찾는 휴양지가 이렇게 겨울에 춥다니 진짜 놀랄 일이에요. Mucho frío. Mucho frío. 그리고 한국인 만나가지고 생겼던 일화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진짜 웃겼던 게 우리 한국인들은 칭찬해주면 야 너 이쁘다 이러면 야 네가 더 이뻐 너 이렇게 똑똑해 이러면 야 네가 더 똑똑해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한국인한테 이제 우리 마누가 칭찬을 해줬대요. 아 무초 구아빠 이러면 마스 듀에스 마스 구아빠 right? 듀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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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왜 자꾸 네가 더 At the beginning I was thinking yeah like thank you I am smart and handsome but then when I knew what was the meaning of that I felt stupid because I was like Chiba you're saying that to everyone not only to me so 계속 얘한테 네가 더 이러니까 너무 고마웠대요. 아, 진짜 얘가 나를 이렇게 엄청 높게 생각해주는구나. 자신보다 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매번 듀머스 듀머스 이래가지고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무례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칭찬해주면 민망하니까 그냥 이렇게 인사치레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설명을 해줬더니 완전 배신감 느꼈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걔한테
아니 그럼 너 그 얘기 아무한테나 다 해? 그랬더니 어 다 아무한테나 다 얘기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저번에 한국인 에어비앤비 게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의사소통이 하나도 안 된다고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물어봤어요. 결국엔 어떻게 됐냐고. 결국에 진짜 막 거의 바디랭귀지로 하다가 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진짜 헤어질 때 진짜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페인어를 했대요. You're guapo? 이게 이제 You're handsome 이런 거죠? 근데 뭐야? 왜 나보다? 우리 여자들이 잘 그런 말 하지 않지 않냐고 남자들한테 뭐 You're guapo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약간 yeah, thank you 이랬다고 합니다. Yeah, when they left my house, the only thing that they say in Spanish was like, ah, Manu, eres muy guapo. Ah, okay, you too. Tú más. You more. And then they left. I think in general, it's not very common that the girls say to the guys, oh, you are really handsome. 멕시코에서 기침하는 사람을 보면 Salud, así. Salud, 라고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bless you, 이런 거죠. Salud, salud. Salud means health. Health, yeah. Health. Yeah. So like, so you don't get sick or something. 짜자잔, 이렇게 디저트까지 나왔습니다. Really good. 웬일이야. 완벽하게 맛있는 맛은 아니지만 이렇게 거의 코스를 6달러에 먹을 수 있더니 진짜 비바 멕시코입니다. 비바 멕시코. 비바 멕시코. 비바 멕시코 카브론. 저는 밥을 먹고 이렇게 바다를 보러 왔습니다. 근데 뭐가 쳐져 있네요. 이렇게 뭘까? 갈 수 없는 곳인가? 바다는 역시 좋네요. 근데 여기 바다 냄새 난다 그랬는데 확실히 냄새 나요. 냄새나 냄새나. 이쁘긴 이쁘죠 그래도? 이렇게 해변에 클럽도 있습니다. 해변 클럽. 지금은 좀 조용하네요. 저번에 여기 봤을 때 엄청 시끄러웠는데. 짜자잔. 진짜 아름답죠? 와. 이쁘다 이뻐 진짜 이쁘다. 저 새들 좀 봐요. 그림이다 그림이야. 여기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곳들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데 세노테 다이빙 가격을 알아보려고 체크했는데 엄청 비싸요. 진짜 상상 초월. 얼마니? 얼마라고 했지? 기본 130에 제가 가고 싶어 하는 데는 150, 170 이렇게 하고요. 렌탈비도 따로예요. 근데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 80달러라 그랬거든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 흥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너무너무 친절해서. 그래서 저는 한국인분들이 많이 가신다는 그 샵에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또 엄청 비싸게 팔아요. 1200페소. 이거는 400페소. 와우. 빨리 가서 드림캐처 만드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근데 이쁘긴 이쁘다. 여기 길거리에 이렇게 작품을 전시해놓고 팔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멋있어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갈매기를 표현해놨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로니샵 들어가보죠.
와가지고 저렇게 노래를 불러줘요. 완전 로맨틱. 너무 좋아. 여기서 코로나 맥주 하나 마시는데 75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4,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좀 비싸긴 한데 다 즐겼으니까 괜찮아요. 아니 팁을 그냥 15% 매기더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먹은 그 코스값보다 더 비싸다는 거. 저는 앞으로 매일 저녁 여기에 와서 한 끼를 할 겁니다. 너무 좋아.